자, 이번 시간은 배수 통기 설비 관리입니다. 381페이지, 배수 통기 설비. 자, 이 부분도 단골 시험 메뉴 중에 하나고요. 자주 나옵니다. 배수 통기 설비. 전 시간에는 우리가 급수 설비에 대해서 저수조, 양수 펌프에 대해서 펌프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지금은 이제 먹는 물이랑 이제 배수 버리는 부분, 배수 통기 설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381페이지요. 자, 화장실 아까도 전 시간에 봤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그죠? 수압 조절은 배송 배관에는 그죠? 감압 밸브 등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각 세대의 수압을 일정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급수 배관에는 그렇게 했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층상 배관, 층하 배관. 5dB 기억나나요? 5dB 전 시간에 했습니다. 층상 배관 공법, 층하 배관 공법. 5dB를 소음 차단해서 뭐 한다? 경질 배관으로 해야 된다. 염화 비닐 배관으로 해야 된다까지 전전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배관의 설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배관에는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승강기, 승강로에는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배관 설비 외에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압력 탱크 및 급탕 설비에는 폭발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되죠. 그래서 안전변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죠. 배관 설비의 오수에 접속하는 내 부분에는 내수 재료를 사용할 것. 배관의 오수에 접한 부분이에요. 뭐 한다? 내수 재료를 사용할 것. 지하 등 공공 하수도에 자연 배수할 수 없는 곳에는 뭐 배수 용량에 하는 강제 배수 시설을 펌프를 사용해서 퍼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배수 배관 설치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호장입니다. 이제 트랩 부분입니다. 트랩. 자, 트랩은 먼저 봉수 먼저 보겠습니다. 트랩 뭔지 아시죠? 세면기 밑에 보면 우리 늘 화장실에 가면 세면기 밑에 보면 이제 이상한 이게 P자형. S자형, 화장실의 S자형, P자형이라는 트랩이 있죠.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요.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봉수라는 게 있죠. 봉수. 자, 봉수는 뭐냐? 물이죠. 물. 물. 자, 배수관에는 어떤, 우리가 오염된 물이 버려지는 곳이 배수관이죠. 거기에는 취기나 하수가스 또는 해충 등의 실내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트랩을 만들어주죠. 물을 고일 수 있게끔 구조로 해주죠. 그걸 뭐 P자형, S자형 여러 가지 형태로 트랩을 만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뭐예요? 고이는 물을 통해서 차단하는 거죠. 뭐를 가스나 취기나 오염물질, 해충들의 침입한 걸 방지하죠. 이런 구조의 트랩을 수봉식 트랩이라고 얘기하며 기구 배수의 일부분이죠. 이거를 봉수라고 하는 거죠. 자, 봉수라는 개념을 먼저 봤고요. 그러면 트랩을 보겠습니다. 트랩은 위생기구나, 그죠? 위생기구 하나씩에 붙을 수 있고, 아니면 별도로 할 수도 있죠. 위생기구나 배수 계통 내에 장치를 통해서 봉수를 두죠. 위생기구 자체에 있기도 하고, 배수 계통에 장치에 두는 경우도 있고요. 배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실내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냄새를 사전에 방지하죠. 만약에 이 트랩이 봉수가 파괴됐다라고 하면 냄새가 올라오겠죠. 그죠? 올라오게 되면 화장실을 통해서 세대로 들어오는 냄새가 나죠. 간혹 가다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랩을 이제 자정작용을 보면 배수의 힘으로 트랩의 봉수 부분에 침전하거나 부착할 수 있는 이물질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는 게 트랩 자정작용이죠. 특히 뭐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랩에 있다가 넘어가는 부분에 그것이 붙어 있다면 물이 증발되죠. 증발되면서 물이 봉수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를 뭐라 한다? 트랩의 자정작용이라 한다. 봉수는 금방 살펴봤고요. 봉수의 깊이. 자, 그러면 그 깊이는 어느 정도여야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자, 트랩은 공기가 통과하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서 깊이, 액체 깊이를 5에서 100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위어 부분이 있고 디프 부분. 위어 부분은 위쪽에, 디프는 아래쪽에. 피트랩 같은 경우 위쪽을 위어라고 하고요. 디프를 아래쪽. 그 높이를 트랩의 봉수 깊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직 길이를. 트랩의 반지름은 관경은 배수관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트랩의 관지름은 연결된 배수관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트랩의 깊이, 봉수의 깊이는 아까 50에서 100mm라고 했고요. 트랩의 구비 조건을 보겠습니다. 봉수가 파괴되지 않고 항상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요. 수봉식이면서 물로 사용한다. 그리고 가동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트랩은 움직이면 뒤틀리게 되면 안 되겠죠. 가동 부분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내표면은 어떻게 평활하게 하고 오물이 트랩에 체류하지 않도록, 머리카락이 체류하지 않도록, 그다음 내식성, 내구성 재료가 될 것이고요. 청소 수리가 쉽게 할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깊이는 5에서 100mm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몇 미터? 5에서 100mm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랩의 구비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트랩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펀 작용. 자, S트랩. 대변계 있죠? 대변계 여러분 앉아보면 여기 S자로 되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P트랩. 세면계 있죠? 세면계. 근데 U트랩은 이제 배수 행지관에, 아까 배관에도 한다 그랬죠? 기구에다죠. 이거는 이제 기구에 한 거고, 이건 배관에 한 게, 배수 행주와 유트랩이 있죠. 보시면, S트랩은 봉수 파괴가 되게 쉽다. 화장실에. 물이 많이 내려가죠. 그냥 쫙 내려가죠. 그러면 봉수 파괴하기 쉽고, P트랩은 구조상, S트랩보다 봉수가 안전하기 때문에 벽체 내에 수직간에 접속하죠. 세면기 보통 이제 수직간에 바로 접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행주간에. 행주가 배수 행주간에 수직간 말고 배수 행주간에 뭐예요? 중간에 유트랩을 하죠. 일명 가혹 트랩이라 하면서 메인 트랩이라 하죠. 배수 행주간에 하는 게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유속에 저해할 수 있는 결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사이펀 드럼 트랩이 있고요. 벨 트랩이 있습니다. 자, 주방에 쓰는 거는 드럼, 식당 주방에 많이 쓰는 거죠. 드럼 트랩이 있고요. 화장실에는 종 모양. 여러분들 화장실에도 냄새 올라오지 못하게 뭐나, 그거는 벨 트랩이라고 그러죠. 세면기는 P 트랩. 대변기는 S 트랩. 세면실, 이렇게 욕조의 바닥은 벨 트랩.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배수용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트랩 종류 포집기, 이제 보이죠? 저집게요. 가둬놓는 거죠, 아예. 그리스, 가솔린, 샌드, 머리카락, 플라스터, 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포집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기관입니다. 통인. 이제 트랩은 봤고요. 통기관. 자,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통기관이 있어야죠.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랩이 파괴되면 냄새가, 그죠? 그다음에 해충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트랩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하는 게 뭐예요? 통기관이에요, 통기관. 그럼 왜 파괴되는지, 트랩이 왜 파괴되는지 얘가 역할을 해줘야 되죠. 자, 통기입니다. 통기라면, 자,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죠. 원활하게. 배관이 꽉 막힌 상태에서 물이 내려간다 생각해봐요. 진공이 생기겠죠, 그죠? 진공이 생기 어딘가에 부합이, 마이너스 부합이 생기면 플러스는 쪽에 넘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트랩이 파손되는 거죠. 그래서 통기를 해줘요. 언제 구멍을 뚫어줘야 되죠.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관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배수에서 생기는 기압 변동으로부터 트랩을 뭐예요? 보호할 목적으로 공기를 유통해야 되죠. 그게 뭐다? 통기다. 또는 탱크에서 수압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기압 변동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압력 탱크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통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통기 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사이펀 현상이나 배압으로 트랩을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수관 내에 공기를 순환시키고 유출, 유입시켜서 그 설치된 관을 뭐란다? 통기 설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통기 설비에는 기본적으로 몇 파스칼? 모든 트랩의 봉수에는 250 파스칼 이상의 기압차가 생기지 않도록 통기관을 설치해야 된다. 250kg
250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기압차 생기지 않도록 배수관에 통기관을 설치해야 된다. 배수관에 통기관을 연결해 준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통기 밸브입니다. 자, 통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밸브를 통해서도 구분 그 자리에 통기 밸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전에 통기관을 많이 설치한 통기 밸브도 설치해요. 배수관 내에 마이너스 부압이 생기면, 그죠? 부압이 생길 때 배수관 내에 뭔가 유입되겠죠. 뭔가 공기가 유입하겠죠. 그게 뭐예요? 통기 밸브죠. 그래서 설계된 밸브를 말하고요. 이 밸브는 대기압이나 정압하에서 중력으로는 닫혀 있죠. 그러다가 뭐 부압이 생겼을 때, 마이너스 생겼을 때 통기 목적으로, 그죠? 통기 밸브 목적은 대기에 개방한 통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배관 내 공기를 유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수가 가스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봉수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죠. 통기 밸브도 가능합니다. 자, 브랜치 간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브랜치 간격이라고 하면 배수 주간에 배수 지간이 나가면 그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간과 지간 사이의 높이를 2.4m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배수 수직간에 연결된 수평 지간의 수직거리죠. 수평 지간거리. 배수 주간이 있으면 1층의 수평 지간, 2층의 수평, 그 간격을 뭐나 2.4m 이상의 간격을 말하는 걸 뭐나 브랜치 간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측정은 수직간에 연결된 최상층의 수평지간으로부터요. 최상층의 수평이 아래로 하는 거죠. 아래로 몇 개. 브랜치 간격은 두 개의 배수 수평지간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계층에 두 계층이 할 것이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높은 최상층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격은 2.4m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따 보면 브랜치 간격 몇 개일 때 반드시 뭘 하라? 통기설비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오네요. 자, 요거부터 볼까? 수직관 설치죠. 브랜치 간격에 뭐 다섯 개의 수평 지간이 있다라고 하면 수평 지간 다섯 개 있다라 뭐예요? 통지 수직관에 통 배수 수직관에 뭐야? 통기 수직관을 반드시 해야 돼. 다섯 개 이상일 경우는 거기에는 기압의 변동에 있어서 뭐가 봉수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통기관을 설치하라. 통기 수직관을 몇 개? 브랜치가 다섯 개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통기와 인출은 어떻게 해요? 하나 이상의 통기를 밖으로, 건물 바깥으로 인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신에 신정 통기관이죠. 신정 통기관이 바깥으로 인출해야 되는데, 신정 통기관은, 통기관 수직 설치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바로 배수관 자체가 통기관 역할을 하는 게 신정 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기구에는 어떻게 마감을 해야죠? 어떤 마감을 해요? 통기구,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은 5개 대기로 마감하죠. 그죠? 통기밸브로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관 하부 연결을 보겠습니다. 배수수직관 하부에 맨 밑바닥에 배수수직관 하부에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죠. 최하부 배수 수평 지간 아래에 통기 수직관을 연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최하부 배수 수평관 아래에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고요. 통기 수직관을 배수 수평 주간에 연결한 경우에는 그 거리가 얼마? 지름의 10배 이내의 거리에서 해야 된다. 연결할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수 수직관 하부에 통기관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하는 거 보겠습니다. 모든 각계의 통기관, 각계의 통기관은 모든 기구에 하나씩 통기관을 연결하는 것을 얘기하죠. 통기지관 및 회로 통기관은 통기수직관이나 신전통기관 또는 통기밸브로 연결해서 대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회로처럼 연결되어 있다. 기울기는 두 가지로 나눠요. 중력이나 자연이나 모든 통기관과 통기지관 중력으로 배수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연결하죠. 다 연결될 수 있게끔 중력으로 배수 배관될 수 있게끔 기울기를 조절한다. 자, 배수관에 통기관 연결합니다. 배수관에 통기관 연결할 때는 중심선 위에다가 하죠. 중심선 아래 하면 물이 옆으로
어떻게 통기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심선 윗부분 위에서 체결하라는 거, 옆으로는 안 된다는 거, 하부로 안 된다는 거지. 위에서 통기관 중심 위에서 하라는 거죠. 수직 통기관은 어떻게 다 150mm 이상 기구보다 높이. 수직 통기관 모든 건 통기관은 가장 높은 트랩이나 통기관 트랩 달린 기구의 물넘침보다 150mm 이상에서 수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수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기구 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150mm 이상에서 연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경. 각계 도피 통기관. 도피 통기관은 어떻게 배수관 지름의 2.1보다 크고 배수 강경보다 32m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회로 통기관을 보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회로 통기관은 두 개까지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작은 관, 큰관 있는데 작은 관 쪽에 2분의 1보다 크고 배수 강경 32mm 이상이어야 된다. 결합 통기관.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통기 수직관의 작은 쪽으로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작은, 여기도 작은 쪽이죠.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작은 쪽에 여기는 최소 50mm, 배수 강경이 50mm,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동일한 간격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각계 도피 통기관은 32mm, 관지름 최소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회로 통기관은 수평 지관이나 통기 수직관 작은 쪽에 관지름 2분의 1보다 크고 강경 32mm, 결합 통기관은 마찬가지로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최소 3분의 5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지름하고 또 동일하게 하면 되죠. 자, 도피 통기관이 있어요. 이제 그림을 한번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도피 통기관은 배수관과 통기관 사이에 공기순환을 주기는 하는 통기관을 말한다. 배수관과 통기관 사이에 공기순환이 주기는 기능을 도피 통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도피 통기관. 그림 한번 볼까요? 아, 조금 더 보죠. 자, 도피 통기관. 도피 통기관은 상부 수평 지간의 오수나 배수를 받는 배수 수직관에 4개 이상의 대변기가 있을 경우에 연결하는 회로 통기 부분의 하나죠. 그게 이제 도피 통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 통기관은 수직관과 회로 통기관의 가장 먼 부분, 수직관에서 가장 먼 기구가 배수 기구가 있다라면 위생 기구가 있다라면 거기서부터 수평을 연결하는 부분을 도피 통기관이라고 하죠. 도피 통기관은 기구 배수 기구 단위를 DFU로 하죠. 이 정도 도피 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피통기관 4라고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치 간격이 11개 이상인 수직관에는 뭐라 한다? 브랜치 간격이. 아까 5개는 뭐예요? 저기 통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라 그랬죠? 11개 이상 수직관에는 뭐 한다? 최상층부터 시작해 10개 부리는 뭐 도피통기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통기관은 5개를 해야 되지만 도피통관은 10개마다 또 하나의 도피통기관을 만들어줘서 수압을 소통을 공기를 원활하게 주입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몇 개? 10개의 브랜치죠. 간격수는 11층 이상의 건물이죠. 각계 통기관 보겠습니다. 각계 통기관은 트랩 하나에 하나씩 붙는 것을 각계 통기관이라 이야기하고요. 각각의 트랩, 그죠? 각각의 통기관을 설치할 수 있죠. 트랩의 기구, 그죠? 맞짱으로 각계 통기관만 이상적이고 비경제적이야.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비경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각계 통기관은 구배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수구배선. 뭐냐면, 트랩이 있으면, 기구의 최수면과 배수 수평 간의 연결 지점의 연결선보다, 수평으로 연결선보다, 트랩이 이렇게 있으면,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 이 트랩에 물 넘친하고, 여기 연결선보다 높게, 이 지점에 배수관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요 위에서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뭐라 한다? 동수배수관이란다. 동수배선이라고 얘기하죠.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뭐를? 통기관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죠. 동수구배선 위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자, 공용통기관입니다. 공용통기관은 맞물림 또는 병렬로 설치한 위생기구에 교착점에 접속하여서 한 개의 통기관을 양쪽으로 하는 것을 공용통기관이라 하고요. 공용통기관과 각개 통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같은 높이에 연결해야 된다라고 정도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정통기관입니다. 신정통기관. 배수 수직관에서 최상부의 수평 접속하는 지점보다 높게 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경제적이죠. 그죠? 바로 위에로 올라가는 거니까. 신정통기관은 물 넣친 선보다 150mm 이상 높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루프 통기관입니다. 해로 통기관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도피 통기관도 되고 수변 통기관 다 포함되는 건데, 루프 통기관을 해로 통기관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 기구가 2개 이상, 8개 이하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랩을 8개 이하, 2개 이상, 8개 이하를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야?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 수평지간에 하류에 인출하여 통기 수직에 연결하는 통기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최상류 기구 배수관 사이에 연결하는 수평기관도 통기관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그 길이는 7.5m 이내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 여기 얘기하죠. 요 길이가 이게 7.5m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신정 통기관. 도피 통기관은 어떻게 해? 브랜치가 10개마다 여기에 도피 통기관을 10개마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죠? 여기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로 통기관. 해로 통기관이요, 이게. 해로 통기관은, 자, 신정 통기관 보겠습니다. 급수 배수관이죠. 배수관의 연장선에 있는 게 뭐예요? 연장선에 있는 게 바깥으로 해서 개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것이 신정 통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배수관의 연장선에 있는 걸 신정 통기관. 이게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5개층마다 5개마다 수평지간이 있다라고 하면 통기관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고요. 10개의 수평지간이 있다라고 하면 도피 통기관을 하나씩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법적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기관, 해로 통기관에서 요 부분, 통기관, 요 부분이 뭐예요? 수변 통기관이죠. 자, 아까 이게 뭐죠? 동수구배선은 이거죠. 동수구배선이라면 각개통기가 여기서죠. 각개통기가 여기서죠. 각개통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물넘친 선, 여기에 물넘친 선에서 연결 부분이 어디예요? 통기관 연결 부분. 예를 들어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 설치 안 됐네요. 여기라고 하면 요 여기에서 이제 있다라고 요 부분 위에서 통기관이 연결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각개통기관은 각각의 하나의 트랩에 연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 통기관 지하에 맨 아래에 도피 통기관을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로 통기관은 2개에서 8개의 기구에 있다라고 하면 해로 통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 통기관도 하나의 통기관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기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통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